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자 뭐 이런 기본 저인은 바로 이준석에 대한 징계로 촉발됐던 여러 가지 당내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고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곧 이준석에 대한 소환 수사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가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당 대표 신분으로서 당원권 정지가 되고 있고 또 당 안에서는 지금 비대위 제조로 가고 9월 달 안에는 다시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니까 자 이준석은 가만히 눈 뜨고 당 대표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준석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발하거나 반대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윤석열 후보를 뭐 이렇게 압박하던 그래서 당 밖으로 나가서 자맹을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던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이 전국 각도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지지자 특히 이 2030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 뭐 숫자도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뭐 이걸 지금 먹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준석이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노래 가사를 띄웠습니다. 자, 영혼 없는 그 섬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이준석이 공유한 노래를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의도가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래 한 곡을 공유했는데 이날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를 게시한 뒤에 디즈니 노래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 영혼이 없는 그 섬 사람들에게 바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영상으로 공유한 노래는 그룹 솔리드가 부른 썸데이로 원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노톨담의 곱추의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뭐 우리가 곡을 잘 모르지만 이 가사를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자,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리 그날 위해. 새로운 세상 가난과 고통 모두 사라지리. 믿어 희망의 밝은 날 그날이 빨리 오리란 걸. 승리하는 그날 모두 밖으로 나가 햇살 맞으리. 만약 먹구름이 가려도 기다려 해 뜨는 밝은 날. 밝은 새날 가슴 아파 눈물 흐르고 기도조차 못해도 그날을 믿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등의 이 가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날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이준석은 그날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그날이 아닐까? 당대표로 복귀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당 지도부를 공격하거나 할 수 못하는 게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다. 그 징계도 그냥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받았으면 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극렬 저항을 할 텐데 그 혐의들이 그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탄압이라는 소리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글자를 보면 뭐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모두 알게 된다.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강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좀 무죄가 돼서 무혐의가 돼서 당대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가난과 고통 모두 사라지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뭔가 당 안에 이준석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대위로 가자 어떻게 하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 또한 이준석 때문에 생긴 일들이지 이준석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걸 이준석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밝은 날 그날이 빨리 오리란 걸 모두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햇살 맞겠다. 만약 먹구름이 가려도 기다려 해 뜨는 새날 가슴 아파 눈물 흐르고 기도조차 못해도 그날을 믿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자신이 이 낭인이 된 것은 믿지 어렵고 본인이 과거처럼 이 당대표가 돼서 삐까뻔쩍하게 달아야 되는데 자,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고 본인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슴 아파 눈물 흐르고 기도조차 못해도 뭐 이런 이야기를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준석의 심정도
굉장히 아주 갑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갑갑한 사람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권성동도 지금 본인이 욕심을 좀 내가지고 당 대표 대행까지 했는데 그러나 하자마자 이뭐 사고만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대위로 가자 하는 것은 사실상 권성동 이 지도 리더십을 못 믿겠다. 권성동은 불안하다. 권성동은 이미 리더십 자체가 붕괴됐다. 그래서 이 초선까지 나서서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권성동도 버티다가 지금 나도 비대위 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나 이준석이나 뭐 권성동은 리더십의 문제고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질의 문제다. 그런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 그릇이 큰 거, 자기 역량보다 큰 자리를 안다 보니까 저렇게 오바하고 뭐 이게 가볍게 처신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내부 총질만 하던 대표가 아닌가. 내부 총질만 하는 대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역풍이 불어서 자, 경찰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에게 지금 뭐 잘못 보였다가는 크게 큰코 다치고 그야말로 이준석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도 그런다 이 저항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도 올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SNS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도 지난 27일에도 그 섬을 언급한 게시물을 옮겼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울릉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섬에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고 오고 앞에 사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자, 이러면서 이게 양두구역,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변변치 않다는 뜻의 양두구역을 표현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두구역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준석이가 과거에 양두구역 행태를 너무 많이 했더라. 지금도 성매매 또는 성상납 받아놓고 아니다. 또 증거 인멸해 놔놓고 아니다 하는 것도 양도구인 것 같고 전영옥 전 의원이 11년 전에 자신과 방송 출연해서 자 전영옥 전 의원을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니까 바로 면전에서 배신자죠 이렇게 했다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전영옥 전 의원을 따라서 선배님하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런 걸 듣고 전영옥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애 늙은이들이 있구나 깜짝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준석으로부터 촉발된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대신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면 곧바로 9월 달에 새로운 당 대표를 뽑게 되면 이준석은 사실상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아주 애처롭게 이런 노래 가사를 빙자해 가지고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고 있지만 빈 메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